만부수의 조합방법에서 293쪽에 보면 만부수의 조합방법 있죠. 그죠? 자, 조합이란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293쪽입니다. 121가지 마음의 측면에서 만부수법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앞에는 뭡니까? 52가지 심소법들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을 결합의 방법이라 했죠. 그죠? 이제 이 이하에서는 뭡니까? 121가지 마음의 관점에서 어떤 만부수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조합이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쫙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합의 도표는 296쪽입니다. 그걸 보면은, 그죠? 어쨌든 여기서는 뭡니까? 거꾸로 지금 적어놨어요. 그죠? 됐죠? 출세가 마음부터 잘 먼저 해서 밝혀놨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쭉 밑으로 121가지 마음을 적어놨고, 함께 일어나는 만부수법들을 쫙 적어놨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뭡니까? 끝까지 다 이제 뗐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자, 309쪽입니다. 그죠? 309쪽 결론 봐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결론이 뭡니까? 이와 같이, 309쪽 30번입니다. 이와 같이 만부수법들의 결합과 조합을 알고서 어떤 마음과 어떻게 작용되는지 분류를 바르게 설명해야 한다. 예, 바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심소법들을 딱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제가 그거다가 또 그죠? 그 세서를 막 달아놨습니다. 아, 그래서 그죠? 자, 309쪽 맨 밑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음과 만부수법들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해서 이제 우리 312쪽으로 가야 되겠죠? 단순히 사고력을 정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나는지, 어떤 만부수는 어떤 마음과 연관되어 있는지가 분명하게 눈앞에 현전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거의 윗바사나의 지혜는 이미 범속한 경지를 넘어섰다 할 것이다. 이건 제 구라입니다. 그죠? 근데 주소서 문헌에도 그 비슷하게 돼가 있어요. 그죠? 자, 무엇보다도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무슨 마음인지를 꿰뚫어 알아서 그것에 속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그의 수행이 바른 길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통찰지가 없다면 우리는 수행에서 만나는 수많은 경계에 속아서 그것을 미천으로 삼거나 그것을 공부가 다 된 것으로 착각하여 구경의 해탈을 등져버리게 될 것이다. 특히 아비담마의 통찰지가 없이 기법으로서만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신비적인 현상에 속아 바른 길을 놓쳐버릴 위험이 다분히 있다 하겠다. 있다 하겠어요. 그래서 열 가지 윗바사나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열 가지 윗바사나의 경계는 굉장한 겁니다. 무량한 희열, 무량한 광명, 이런 게 확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윗바사나를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엄청난 우주를 덮고는 남을 대광명이 확 나타나면 뿅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뿅 가겠죠? 뿅 가버리면 땡입니다. 됐죠? 아비담마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그거는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 됐죠? 청정도론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 비도 있잖아요. 직연청정의 내용이 그겁니다. 어떤 게 진짜 도고 어떤 게 도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게 도입니까? 무상고 무화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 그죠? 무상고 무화를 어떤 현상이 와도 뭐죠? 무량한 광명이 나타나든 무량한 희열이 나타나든 무량한 행복이 나타나든 그거는 무상한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그것이 바른 도로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애가 그죠? 예, 또 나옵니다. 그죠? 예, 그죠? 님 있다가 코를 딱 붙어가 나타난다. 뿅! 이거만. 평생 이거 팔아먹어요. 평생 이거 팔아먹으니까 저는 또 평생 이거 아는 거 팔아먹잖아요. 그죠? 공생관계죠. 그죠? 아, 그렇더라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있잖아요. 나쁘다고 쭉 까면서 지도, 제 꼬라지도 뭐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정은 수행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비담마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죠?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의지해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수행이 안 될 때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수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행이 안 됩니다. 수행이 안 되면 지금 수행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수행은 잘 될 때가 문제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경계가 나타났다는 말이거든요. 경계가 나타나면 나쁜 경계는 걱정할 거 뭐 있어요. 귀신이 나타나면 겁에서 도망갈 줄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영예가 스님 하면 뭡니까? 뿅! 됐죠, 그죠? 비유를 들어도 희한한 비유를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계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죠? 열 가지 윗바사나의 경계를 청진으로는 정말로 이거를 그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는 그죠? 이런 그죠?
아비담마를 통해서죠. 방금 우리 심소포들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속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그의 수행이 바른 길로 나간다 수 있다. 윗바사나는 신비가 아니다. 됐죠? 냉철하게 과학자와 같은 태도로 내 몸과 마음을 분석하여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뜨려 보아 모든 번뇌를 뿌리 뽑아 버리는 것이다. 윗바사나란 단순한 수행의 기법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제2장의 해설을